기말고사 끝나고 첫날 수업입니다. 자, 4.19 혁명하고 박정희 정부의 수리 볼게요. 박정희 정부, 자, 우리 지금 현직 대통령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그죠? 민감하죠. 그렇지만 민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뭐 역사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러는 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볼게요. 발췌 개헌 볼게요. 이승만은 간선제로 대통령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대요. 뭐라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직선제로 개헌을 실시했어요. 근데 그 당시 직선제는 오늘날 직선제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것 좀. 자, 재집권을 합니다. 그죠? 개헌을 해서 재집권을 합니다. 4.45입 개헌이 있어요. 그죠? 재당선이 됩니다. 4.45입 개헌. 이승만 정부는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그죠? 중임을 못한다. 뭐야? 거듭 중자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우리나라는 못하잖아. 다시 하는 거를. 당시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이 그저 203명이었어요.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인 136명이 필요했어요. 그죠? 이거 중에 3분의 2니까 136명이에요. 투표 결과 135명이 찬성하니까 재적 의원의 3분의 2는 이거예요. 135.3333명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야, 지금. 0.7이 부족하죠. 4452 반올림에 따라서 정족수는 뭐라고? 이거라고 주장을 한 거야. 반올림이 4452이에요. 찾아보면. 근데 야, 사람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3분의 2면 넘으면 사람이 무슨 이게 잘라지냐? 잘라서 그죠? 이 136명이 필요한데 그저 반올림으로 해가지고 이거면 된다고 해서 통과시킨 게 4.45입 개헌이에요. 뭐요? 중임하려고, 중임을 없애는 개헌을 하려고, 그죠?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하려고 했던 게 4.45입 개헌이에요. 4.45입 개헌. 1956년이었어요. 4.19 혁명 보도록 하죠. 배경은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해서 그래요.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또 3.15 부정선거 때문에 3.15 부정선거 볼게요. 60년도 3월 15일 날 처리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랑 자유당은 뭐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사할 사전 투표, 투표한 교체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아무튼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죠?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고 아무튼 표가 더 나오게, 그지? 응? 조작을 한 거예요. 3.15 부정선거예요. 이승만 표에 해당한 거는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안 들켜서 그렇지 이런 거 한 사람이 뭐, 그죠?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얘기하는 거예요. 뭐 경제도 안 좋고 먹고 살만하면 하면은 학생과 시민운동이 무슨 혁명을 일으키겠니? 그죠? 절대 아니죠. 그죠? 경제 위기가 있고
또 들켰어요. 3.15 부정선거. 그죠? 이런 나쁜 짓이 들켰어요. 또 이승만이 계속 집권해요. 누구 국민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놈이 그죠? 전개. 그래서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했어요. 부정선거 했잖냐? 그거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요. 근데 김주열 시신이 발견됩니다. 김주열 시신이 발견. 또 고려대 학생들의 피습이 있고요. 대규모 시위로 바뀝니다. 정부가 뭐를?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은 뭐야? 국가 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시국을 선언합니다. 그죠? 뭐 이거 아니라고 선언을 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 이승만이 내려오고요. 자유당 정권이 붕괴됩니다. 그게 4.19 혁명이에요. 옆에 한번 볼까요? 대학 교수단의 시위 볼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의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발생하자 마산을 비롯한 마산이 나오네요. 여러 지역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어요. 마산에서 시위, 그저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 도중에 그저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대요. 그죠? 그래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더 확산이 됐어요. 60년도에 4.19 학생과 시민들은 4월 19일 학생과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대학 교수들도 참여했어요. 누구? 학생, 시민, 대학 교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어요. 하야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4.19 혁명의 의의가 뭐냐? 자, 학생과 시민이, 대학 교수들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독재 정권을 물리친 거예요.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줬어요. 우리나라로서는 뭐 최초이자, 그지? 대단한 거죠. 장면 내각을 보도록 하죠. 뭐, 이, 전개 과정, 뭐, 이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여기. 그지? 4452분. 136명이 필요한데, 135명 가지고 통과시킨 거예요? 알았지? 4452 개헌이다. 장면 내각 볼게요.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장면 내각, 그죠?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의 장면이, 그죠? 선출되었어요. 장면 내각이라고. 일단은 없으니까 대통령은 없잖아요. 독재 잔재 청산을 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합니다. 장면 내각에서 했던 거야. 일단 박정희 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처음 나왔어. 요 단어는. 응? 자. 민주당이 분열됩니다.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합니다. 근데 뭐 미흡했나 보죠? 아직 준비가 안된 거죠. 박정희 정부 나옵니다. 5.16 군사정변 볼게요. 5.16 군사정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라는 말을 쓰네요. 반공, 공산당을 싫어하는 게 반공이죠. 반공하고 경제 재건을 혁명의 공약으로 세웠어요. 뭐야? 혁명의 공약이 뭐야? 그죠? 반공하고 경제 재건이에요. 박정희 정부 출범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61년 5월 16일이겠죠. 국가 재건 최고 국가 재건 국가를 다시 만드는 최고 회의를 통해서 군정을 합니다. 이런 회의가, 이 회의가 제일 센 건가 보죠. 군정을 합니다. 군인이 정치하는 게 군정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합니다. 위에 모였어. 내각 책임제였잖아요. 그죠? 내각 책임제였잖아요. 이게 이걸로 바뀐 거야. 그걸로 바꾼 다음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죠? 대통령에 당선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정책. 한일협정을 체결하죠. 베트남에 파병하죠. 장기 집권을 시도하죠. 삼선 개헌. 69년 집권당이 뭐 이름이 민주공화당이에요. 민주공화당. 대통령을 세 번 연임할 수 있도록 개헌을 했어요. 그죠? 세 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어요. 유신 체제 볼게요. 경제가 불어나죠. 냉전은 완화로. 냉전이 뭐야? 소련과 미국 중심으로 서로 으르렁대던 시기였어요. 그죠? 우리 막 로키나 로키가 아니라 로키도 마찬가지지. 무슨 그 람보 시리즈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소련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구 러시아 전 방 냉전이 완화돼 가지고 공산당을 싫어하는 이런 이념이 약화됐어요. 신체제.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유신헌법 볼게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번에는 이거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하죠. 유신헌법. 여기에서 군정했던 거고 여기에서 대통령 선출합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켜줘요. 근데 야 이따위로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지? 3.1 민주구국선언. 그죠? 76년 제야 인사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발표한 선언이에요. 부마 민주항쟁. 요거 먼저 보고 요거 빨간 거랑 자료 이동 보도록 할게요. 부마 민주.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당시 야당 총재 김영삼이 야당의 우두머리였어요. 국회에서 제명됐어요. 오, 제명됐어. 부산과 마산. 부산과 현재의 창원이야, 여기서 마산은.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부마, 뭐요? 민주항쟁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잘린 거,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됩니다. 12.6 사태라고 그래요. 79년이에요. 79년. 뭐야? 유신체제가 붕괴됩니다. 잠시만요. 초등부 6학년 사회시험. 우리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배웠었어요, 너네들. 그지? 얘가 얘라고 해도 돼. 짜증나. 자, 이승만 그 끝나고 난 게 4.19 혁명이에요. 1부터 3대 대통령을 역임했어요. 4대가 윤보선 대통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뭐예요? 5대부터 9대. 5, 6, 7, 8, 9. 다섯 번 해먹은 거야, 다섯 번. 장장. 어마어마하죠, 그죠? 격동기였죠. 자, 지금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 강한 군정으로, 그죠? 어떻게 다섯 번을 대통령을 해먹을 수가 있냐? 그지?
남미에 있는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어떻게 그런 걸 해먹냐고. 완전히 나라가 썩게 돼서. 그래서 뭐 일단은 근데 무슨 그 시기 때 새마을운동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오늘날 잘 살게 된 거를 이 사람 공으로 돌리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죠? 그 시기 때는 우리나라 누가 했어도 아마 그지 경제 성장을 많이 했을 거야. 성장률이 많이 가파라졌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그러니 아무튼 유신 체제 뭐 하나 유신 헌법을 볼게요. 유신 헌법.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뭐에 토론 없이 무기명 선거한대. 이거 대통령 편의하면 그냥 대통령 되는 거네요? 그죠? 이런 게 어딨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대.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라는 걸할수 있대. 자유와 권리를 제한을 할수 있대. 대통령은 국회도 해산할 수 있대. 상급 분립도 아니고 국회의원 왜 뽑아놔? 국회를 해산할 수 있으면.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자, 72년에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만들었어요. 나라가 까무러치는 거죠, 완전히. 이게 뭐야? 여기에서 3분의 1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라는 거야? 3분의 1이면 야당 다 합해놓은 수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맞죠? 오늘날 국회의원 야당이 뭐 해도 뭐 처리가 안 되지. 반대하고 그러면. 맞잖아. 그지? 근데 3분의 1을 여기서 뽑고 그러면 완전히 다뭐 대통령 편이네. 국회의원이. 거의 다. 그지?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선출되었어요. 여기에서. 중임 제한이 없어졌어. 중임 제한이 없어져요. 영구 집권도 가능해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도 해산하고요. 긴급조치권도 가져요. 그죠?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 완전히 왕보다 더해요. 그죠? 5.18 민주화운동 보도록 하죠. 아까 12.6 사태 때 이제 죽잖아요. 일단은 결국은 죽어요. 80년 5.18 광주에서는 계엄을 없애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신군부예요. 누구? 신군부가 누구였어? 예. 그죠? 뭐 2분 빼고 여기까지는 예로 처리하고 끝낼게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당한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다 대통령님이 되는 건데요. 요 밑에 쪽은 쓰레기들아, 쓰레기. 아주 그냥 짜증나고 가리키기도 막 승질나요. 자, 신군부가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신군부는 누구예요? 두명 얘기하는 거예요. 둘다 그죠? 투스타였어요, 투스타. 응?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결성했어요. 계엄군에 맞섰어요. 계엄군은 전라남도 도청으로, 그죠? 도청으로 진격하여 시민군을 무력 진압하였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었어요. 희생, 죽었어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은 뭐예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기록유산이에요. 시험 장난질을 칠수 있으니까. 전두환 등, 전두환 노태우예요. 하나회라고 그러죠. 하나회. 군인 무슨 동아리 같은 거예요. 일종의. 정권을 장악합니다. 12.12 사태라고
해라 그래요. 그죠? 80년이 아니라 79년 12월 달에, 그지? 어? 일단은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죠? 민주화 시위, 그죠? 신군부 퇴진하라고 시위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유신 세력, 일단 여기에 남아있던 세력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척결을 요구해요. 그렇지만 비상 계엄을, 그저 계엄령 같은 거를 더 확대합니다. 한 지역에만. 광주에서 그런 게 일어났으면 광주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만 계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확대를 합니다. 전국은 아니지만. 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합니다. 이런 걸 하니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죠. 전개 보죠. 광주에서의 계엄철에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을 합니다.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합니다. 신군부에서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공수부대 알죠? 그죠? 낙하산 타고 후두두두둑 떨어져요. 필요한 곳에. 그죠? 투입을 합니다. 무력 진압합니다. 시민군을 조직해서 저항합니다. 그죠? 도청을 점거합니다. 신군부가 어떻게 무력으로 진압하겠죠? 의는 반독재의 민주화 운동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바탕이 돼요. 그저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그죠? 영향을. 전단정보 볼게요. 수립.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아까 이거 박정희 때도 쓰던 거였죠? 맞아? 개헌을 합니다. 자, 7년 단임의 간선제, 간선제입니다. 개헌을 한 다음에 재당선을 합니다. 두 번 해먹죠? 10대가 아니라 11대, 12대 대통령이 그지? 전두환이지, 맞아? 그 다음에 13대 노태우, 그 다음에 14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이제 한 번씩만 해먹어요. 이 두 번 해먹은 새끼들이 제일 문제야, 이게. 세 번 해먹었지, 다섯 번 해먹었지, 두 번 해먹었지. 이건 같은 놈의 세트야, 세트. 맞잖아요, 그죠? 신군분대, 친군대 또, 게다가.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했냐면요, 언론사를 통폐합합니다. 언론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뉴스를 사전 검열합니다. 검사하고 해야 돼요. 삼청교육대라는 걸 운영했어요. 삼청교육대가 뭐냐면요, 폭력, 마약, 밀수사범 등을 교육을 해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기관인데요, 운영 과정에서 폭력,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인권 유린이 발생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나가다가 원장님 지금 말 거칠게 하잖아, 그지? 대통령 욕했잖아. 욕은 아니지만 좀 그 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면 부정적인 건 맞잖아, 그지? 맞아요? 요따위로 하면요, 그냥 끌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삼청교육대. 칼라서. 사람 죽어요, 이런 거 하면. 24단에서도 운영했던 거야? 불신 건물을 통해 신분증 미소지자, 노숙인, 부역자, 무고한 시민, 검거 6만 명, ABCD로 나누었어. A급, B급, C급, D급.
3방 이거 있는데 3만 9천 명이죠. 44명은 실종. 실종은 뭐야? 묻어버린 거지, 그지? 응? 증거가 없는 거야, 이거. 4주에 내보내준다라고 했는데요. B급은 부대에 분산 수용돼서, 그죠? 몇 명이야? 100만 명? 사망자 57, 병사, 구타, 총기 사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노태우 정권이 피해 사례를 접수 시작했을 때는 추가로 이렇게, 응? 이게 지금 그때 발표된 거랑 틀리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건 어마어마해요, 이래요. 너네 사람 뭐 지금 사망이 몇 명이라 했어? 54 후유증으로 사망. 이거 뭐 다 합하면 뭐야? 500명 정도가 죽은 거야. 죽은 거만. 그지? 죽은 거만. 부상은 한 3,000명 되는 거고, 500명 죽고 3,000명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죽어요. 야, 너네 중고등학생 이거 군대에서 이런 거 시켜봐. 여기에서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 아, 그래, 넌 쉬고 있어라. 이럴 것 같아? 죽여불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지? 맨정신에는 사람이 이런 거 안 한다고. 이런 거 할 것 같아? 막 때리고, 이렇게 이게 되냐고, 이게. 사람이 하는 거냐고. 막 때린다고. 몽둥이로 사람 아무데나 때리면 어떻게 되지? 죽어. 머리 한 대만 잘못 맞아도 수치면 죽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삼천교육대는 이 당시에 말 안 듣는 애들, 그냥 껄렁껄렁한 애들 막 잡아간 곳이 무서운 거예요. 유아정책,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합니다. 옛날에는요, 12시 넘어서 불도 꺼야 되고, 불을 꺼야 돼. 불 새 나가면 안 돼. 그 원장님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암막커튼이 있어요. 불도 새 나가면 안 되고, 그 돌아다니면은 걸리면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두 발과 교복 자유라. 우리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교복은 그냥 까만 거, 깜장구문 시내 나오는 중학생은 중이라고 써 있고 고등학생은 고라고 돼 있고 가방도 이상한 가방 있잖아, 그지? 한 가지였다. 그거를 자유화 시켰어요. 해외여행도 자유화 시켰어요. 이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을 하고요, 아시안게임을 합니다. 아시안게임은 전두환 때 한 거고요, 올림픽은 노태우 되자마자 한 거예요. 6월 민주항쟁 보도록 합니다. 야, 똑바로 앉아. 자, 6월 민주항쟁은 87년도예요. 88년 전이야. 88년이 뭐라 그랬어? 노태우란 말이야, 노태우. 노태우가 88 올림픽 때 새로 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응? 88 올림픽 기억해. 노태우 88 올림픽. 원장님이 고 88 아 노태우가 해준 거구나. 88 89 90 원장님이 노태우 요 끝날 때 고등학생이었어. 과외도 금지돼 있어 갖고 과외도 못했는데 그건 노태우가 풀어준 거구나. 노태우가 뭐가 있어? 그죠? 과외 금지를 풀어줬죠. 자,
6월 민주화전쟁부 보도록 할게요.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박종철이 뭐요? 사망한 사건이에요. 고문으로 죽은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구한 게 뭐야? 직선제. 뭐야? 국민이 뽑는 거예요. 국민이. 정부는 개헌을 거부해가지고 시위를 한 거예요. 그죠? 자, 6.29 민주화 선언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개헌을 합니다. 아, 이제 5년 단임만 하겠다, 직접 뽑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된 게 노태우예요. 그럼 딴 사람이 돼야지, 그지? 맞아요? 신군부 세력이 되면 되냐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몰랐어요. 이게 그놈이라는 거를 왜 모르냐고. 이렇게 수업시간에 졸고 그러면 이거 모른다니까. 이게 되풀이 될래? 이런 거? 응? 힘들게 이런 거 밀어냈으면 이걸 뽑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수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개고생했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개고생했으면 이 뽑지 말았어야지. 이 사람만큼은 뽑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실수한 거잖아요. 뭐 나름대로 아버님들 보면 대통령들 욕 많이 하는데요. 원장님은 똑같아요.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국민이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가 노태우 정부 볼게요. 올림픽 했어요. 북방 외교, 사회주의 국가와 국교를 수립합니다. 냉전 체제가 완화됐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랑은 아예 말도 안 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국하고 소련 편만 있을 뿐이야. 그런 나라랑은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 다 모였어요. 이 러시아가 여기 있고 소련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다 공산주의였어. 여기 공산주의가 많았어. 응? 공산주의가 많았다고. 이런 나라들, 쿠바 뭐 이런 나라들 아직 공산주의잖아요. 그치? 미국하고 사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잖아요. 남미에도 그런, 그죠? 세력들이 많고, 공산주의가 많았다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때, 김영삼 정부, 5.16 군사정변 이후 최초의 민간 정부.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인이 뭐야? 군인 말고 민간인. 두 가지 인간이 존재하죠. 그죠? 군인하고 민간인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는 민간정부. 여기에서 민간이라는 건 군인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그전만 해도 인천시장은 누가 시켜준 거예요? 노태우가, 박정희가. 누가? 전두환이가 시켰던 거예요. 지방자치제, 인천시장, 인천 사람들이 뽑는 거 이때부터 되는 거였어. 알겠죠? 외환 위기로 IMF, 그죠? IMF 지원 받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